무대는요, 이제 1부 순서는 끝났고요.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예문관이 주관하는 운영궁 사계절 테마콘서트 운영궁의 봄, 그 두 번째 무대는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선이죠. 바로 전통무용입니다. 한국무용 또는 고전무용이라고도 칭하는데요. 화려한 색감의 한복과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선을 함께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춤을 아름다운 우리의 춤을 널리 알리고 있는 전진희 무용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5개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두 프로그램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요, 향발부라는 무용인데요. 향발부는요, 노쇠로 만든 향발, 우리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심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벌즈는 크기 때문에 두 손으로 치잖아요. 근데 향발은요, 한 손에 두 개를 같이 잡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악기입니다. 그 향발부를 가지고요, 아름다운 춤을 추신다고 하고요. 두 번째 무대는요, 춘행무라고 합니다. 춘행무는 보물 꾀꼬리, 봄의 꾀꼬리, 꾀꼬리를 흉내내는 춤인데, 제가 뒤에서 봤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춤으로 정말 왕이 진전할 때 나가는 춤이기 때문에 근엄하면서도 화려하면서도 무게감이 있고 팔 동작이 많진 않지만 그 아름다움이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그럼 이 두 무대 먼저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 향발무와 이어서 춘행무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